발기부전은 가장 심각한 질환이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저희 병원에 발기부전 수술을 하는 병원이 돼서 음경 보형물 수술이죠, 소위. 그 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태반이 당뇨가 오래 지속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당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말초 신경이라든가 말초 혈관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꼬추에 가는 혈관, 꼬추에 가는 신경들을 당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당뇨가 무서운 거는 다른 질환들은 고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만 당뇨는 원위치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당뇨합병 중에 합병증 중에 많이 오는 게뭐 백내장 돈다, 콩팥에 기능 장애가 와가지고 나중에 투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고추도 마찬가지로 당이 있다 보면은 발기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성관계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당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 우습게 보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당에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될 거고 걸리신 분들은 더 이상 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막도록 열심히 당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